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여수에서는 밤바다와 어우러진 불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다양한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레이저와 불꽃이 밤바다를 물들일 예정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밤하늘에 오색 불꽃이 수놓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터져나오는 불꽃은 다시 여수 밤바다에 반사돼 화려한 물빛으로 태어납니다. 박람회 개최전인 지난 2010년 이순신 광장 앞바다에서 펼쳐졌던 여수 세계 불꽃 경연대회. 오늘과 내일 밤 같은 곳에서 이에 못지않은 화려한 불꽃 축제가 여수를 물들입니다. 여수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여수 출신 사업가인 박수관 회장이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꽃 축제장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5만 발의 불꽃을 하늘로 쏘아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른 불꽃 축제와 달리 이번 축제는 화려함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함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는 축제장에 10만여 명이 몰려 교통운잡이 우려됨에 따라 불꽃축제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직접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선상투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에게는 여수 밤바다의 그 멋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관광객 맞이에 애를 쓰셨던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여수 밤바다. 밤바다와 어우러진 화려한 불꽃 축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여수를 새롭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